승리에서는 이제 슬슬 다른 거 해볼까? 다른 거라면 승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크레이지 라쿤도 한번 잡았던 팀인데 팔콘이라고 그렇죠. 못 잡을 거 없죠. 네. 자 반면 이 팔콘 역시 여유가 철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나노가 가진 손을 너무 매끄럽게 흘리다 보니까 깔끔하게 세이브 나노도 쓸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좀 턴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팔콘의 무한 턴이에요. 네. 야, 이거 펄스가 계속 남아있어서 아이론 선수도 지금 계속 트레이서를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점유 한 번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자, 측면, 나이퍼, 공지 있습니다. 아, 집결! 와, 이걸 이거 살았어요! 우와! 아, 이게 저, 무슨 일이에요, 케어? 저 앞에 뒷공간에 살았어요! 그렇죠! 자, 저어서 원시에부터 있어서 버틸 수는 있는데 네. 후면에 에코가 없어서 화력 차이! 킬을 만드는데 킬을 많이 만드는 거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이거! 오, 살았어요! 그래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트레이크 아닌데 자 복제 있습니다. 이 복제가 약간 좀 서로 복제 싸움 이거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빼앗아 와야겠지 UAT. 자 W 인선. 자 그럼 여기서 킬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앞에 스모프가 지금 잡들고 1대 스모프 살 수 있나요? 뒤로 빠지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거 잡히잖아요. 나도 왔고요. 이러면 나도 근데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안 보여도 그냥 알아잡는데요 스모프가. 그게 문제인데요. 야, 아나 복제하다니 그냥 셀프로 알아차이고 멀티고 와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점유의 트렌드 다시 한번 뺏어오면서 힐맨 둘 게임을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팔콘 와 아니 오늘 폼이 뭐예요? 이게 필더 치우 선수가 뒤로 빠진 사이에 스모프 선수가 녹는 장면들이 예전에 몇 번 있었는데 네. 스모프 선수 확실히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받아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퍼스 자 뒤로 빠지면 살았습니다. 스모프가 잡았어요 이걸? 아, 뭐예요? 체력이 달고 있었는데 뭐예요? 자 방벽도 빠지고 이거 에코 없으면 화력 차이 나건데 이게 거의 마지막 한자 오! 자 여기서 네, 마지막 킬입니다 예티! 자 여기 없으니까 바로 잡고가죠. 그렇지 그리고 힐맨 둘! 이번 턴을 넘겨야 가능성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아직 모른다. 자 예티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중. 동학 선수가 2층 밀어내고 거점 확실히 한 번 더 터치가 되긴 하는데 네. 아 근데 프로퍼 또다시 나이프를 잡아냈습니다. 필더 치유 뒤로 잘 빠졌어요. 네. 아니 스토커도 좀 체력이 있는데 이걸 못 잡나요? 이거 블리스도 없고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기울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승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팔콘이 원래 잘하던 것 우리는 승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첫 세트를 가져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파이팅 확실하게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로 맞 오리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우와 머리 이게 그대로 터질 뻔했어요. 무조건 이거 힐벤으로 좀 턴저지가 돼야 되는데 우와 나이프 잡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네, 힐벤으로 턴저지가 한번 됐고요. 그래서 예, 가둬두고 최대한 때려주고 있습니다. 뒤를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앞격이랑은 사뭇 다른 와 그래 무리하다가 깊었어요 깊었어요 깊었습니다. 자 우리서 없음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아, 누가 밟아요. 아니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딜러들이 빠르게 변수를 봐줘야 되는데 아, 예 그런 각을 잘 안 주고 있고요 프로포가.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동학 1선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일단 빨리 오기 위한 선택이죠. 나누고 한 과정에서 금방 올 상황이고요.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자 거점? 자 근데 터치하는 과정에서 피해만 없다면 그렇죠 한 대 잡힌다면 아이러니 위험. 자 들어왔습니다. 피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기. 아 이거 체력이 다 요동치는데 아이러니가 이거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브로가 붙었는데 살고 있는데 이걸 사네요? 아 근데 결국에 여기서 구창 네 구창으로 그리고 나눠주고 들어옵니다. 동안 근데 약간 과감한 추정 를 통해서 와! 어! 벌써 이거 안 돼! 하지만 브로퍼가 날리고 있습니다! 와! 와! 브로퍼! 자 이렇게 잡아내면서 결국 뚫어냅니다! 예티도 그래도 좀 해볼만한 생각이 들어서 공격을 좀 많이 투자해줬는데 팔콘도 서로 교환한 거라 이건 뭐 나쁘진 않고요. 네! 자 필더 거리 중 여차로 여기 오! 자 나도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수면 아 방벽으로 피했고요. 그렇죠 그래 힐러 두 명 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쉔캐스를 일단 앞서놓은 걸로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스모프! 그렇죠! 스모프 체력 얼마 없습니다! 타다랑! 여기 들어가서! 타다랑! 아! 우와! 우와! 오오오! 이거 살려요? 와 이거 영으로 그냥 잡힐 것 같으니까 나도 추천선에서 갈 뻔했어요. 네. 확실히 예티가 좀 공격적이긴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름전자의 고지대를 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모프도 그냥 네. 아 그냥 절단 내렸죠. 아니 내가 우리가 너무 들었다! 그냥 맞춰서 네. 들었어요. 서로 맞춥니다. 프로퍼! 들어가서 화력! 하지만 나이프도 치지 않습니다! 프로퍼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우와! 우와. 아 이게 난사를 섞여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사실 난사도 정말 좋은 스킬이지만 이제 많은
일반 유저분들도 나의 에임에 대해 뭔가 의구심을 갖는 듯한 스킬인 것 같아서 그렇죠. 안 쓰는데 적절하게 섞었으니까 도박 선수가 순간적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윈스턴 그냥 광택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2점까지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거기에도 원숍도 있으니까 여기 충분히 떨어뜨리고 노력을 짓거든요. 그래서 다시 밀어줍니다. 자, 밀쳐내고 있는 상황. 뒤에 사이퍼. 아, 네, 사이퍼가 좋아서. 우와! 재워놓고 머리! 호러쇼였습니다. 아,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 프로코의 캐서디 동학 분위기예요, 지금. 예! 자, 나이퍼의 쇼 견뎌보니까 힘들죠. 여기도 뚫리고요. 트레우자 버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까지 나왔네요. 밟으려고. 네, 이제 가혹한 상황이었을 때 결국 이렇게 밀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필더 치유 이 궁턴이 견딜 수 있을까? 잘 뛰었어요, 동아. 우와! 이거 왼쪽 사이드 좀 무리해서 좀 밀려다가 동아가 제대로 걸렸고요. 이러면 예트도 궁극기 걸리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트 이거 진짜 펄스로 한번 끊어줘야 돼요. 궁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서. 최연사 아버지, 아버지라면 여기서 동아 살아납니다. 자, 근데 플리스 살려줘, 살려줘, 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힘이 안 돼요. 화물이 여기 화물 가나카 화물이. 이겼습니다. 이러면 이건 탈커턴인데요. 아, 와, 박빌슨. 와, 이거 CF도 채우려고 뛴 건데. 예. 기가 막힌 빵빌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막을 수가 있나요? 와, 땡겼어요. 와, 이거 땡겨서 잡아냅니다. 탈컷. 아빠. 네, 실제로 그만큼 큰 개수로 상대방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분리해야겠죠. 밀치고 아직 박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접해서. 이거 숙사 남아도 있고요. 그래도. 네, 많이 끌고. 네. 봤어. 근데 이렇게 소수 대 소수 되면. 자, 우리 사이 체급이 확실히 높긴 하거든요. 자, 윈스턴도 원샷부터 끝났습니다. 살짝 숨어봤는데 동학이 매일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려요. 누가. 근데 교환을 봐줬어요, 스토커가.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스모프가 지금 체력이 온전한 상태로 살아있거든요, 앞쪽에. 그렇죠. 자, 이거 무조건 블리스 집결로. 네, 집결과 함께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집결로 입구 막고 펄스로 변수 보는 구도 상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을 모여놓고 펄스면 게임 이길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치어 잡아냅니다. 1점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팔콘 좀 질러면서 안 나오면 이건 편안하게 들어가. 네, 이건 되게 맞습니다. 특히 엔티도 본인들의 이런 힙합 좋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무조건 거의 뭐 추가 시간 확정인데요. 이러면 진짜 스머프 선수를 아예 전원이 패싱하고 중간에 찌르겠다는데 문제는 네. 집결이 있다는 거죠. 야. 집결 통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떨어져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쫓아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죠? 체력이 너무 없어서. 자, 그래서 생체 수류탄을 너무 받아치기로 동학쇼. 그 동학쇼. 자, 여기서 비트 받죠. 여기 대대차 돌이개로 밀었어요. 우와. 자, 화물에 계속 한 명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명 없지 않다는 하고 있는 예측인데. 네. 그래도 충격적으로.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숫자 차이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사 단단해요. 딱딱합니다. 단단합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바이프 선수 지금 화물에 묶여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예. 자, 여기서 발 터치라도 한 번. 아, 근데 자력 숫자 저게 붙어요. 저게 붙네. 이동기 막 치려고 나온 기술이거든요. 자, 게다가 버티면 나누어가지고 오는 상황. 맞습니다. 여기서 힘 빠집니다. 예티 희망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막아내고 승리하는 팀 팔콘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문제인거죠. 사이드에서 트랙 싸움도 뭐 스토커가 트랙을 잡든 프로포가 트랙을 잡든 계속해서 안 밀리고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조학 선수가 자리를 전개하기 쉽지 않고 보통이에요. 방울 빠졌고요.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아, 이거 손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야, 그냥 사냥을 떠나면 상대 한 명 한 명씩 다대일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무섭겠는데요. 들어오는 진량이 달라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개이지만 봐도 그러니까 사실 앞라인 세 명이 그냥 다 도망치다가 끝나고 있어요. 네. 아, 그래도 라이얼 선수가 아까 투나이를 헤드를 몇 번 맞춰서 네. 여우길이 빠른 걸 좀 위안 삼고 여우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1대1 맞춰야죠. 자, 아이러니 84%입니다. 그러다가 두 한 명 여우길 차기 전에 머리 맞고 가버리면 그들 게임 그냥 여기서 터지는 분위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이프 체력이 자, 여기서 역행 빠졌고요. 트렌 조심해야 돼요. 트렌 한방 납니다. 그렇죠. 자, 스마포 체력 갈가주면서 들어올 준비. 와, 나이프! 나이프 이거 크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근데 프로포가? 깔아야죠. 해야죠. 자, 지금밖에 없습니다. 자, 동학! 근데 동학이 또
터지고 펄스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할 사람 살고요. 야 좋진 않습니다 스머프. 아 만룡길에 화력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렇게 2점까지 가져가는 팔콘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살 때까지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칠에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신경 쓰게 많아요. 예. 오 나이프. 자 살아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 기회 건져 밟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마지막 기회. 치우가 막비트 받아치는 비트 와도 오 찍어줬습니다. 이런 파티 나옵니다. 스토커와 바이퍼. 자 이제 정말 친구서. 오 와, 와. 와. 친구 불러왔어요. 친구 차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 동화 원시의 분인데 여기서 이킬 해줘. 해야죠 해야죠. 비트가 없을 때 할 수 있습니까? 나이프 킬. 자 근데 그 사이에 나이프가 우리도 잡아서 거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러면 아직 모른다예요. 정말 아직 모른다가 맞습니다. 비 프로파 일로와. 근데 이거 정리하려다가 누안 나오면 애매해지는데 아, 네. 그냥 오버클럭 못했대요. 네. 저 오버클럭 나이프 선수가 나이크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궁극기 사용만 봐도 팔콘이 먼저 들어가는 한타 굉장히 적어요. 예. 계속해서 이제 받아치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티가 그 부분에 좀 많이 잡아먹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기서 1점을 따낼 수 있을까요 예티? 이거 무리의 서치 하나 해서 그냥 죽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자 이거 죽는 나도 터치하죠 터치하죠! 이걸 또 서커가! 근데 필더가 가는 길이 아 험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힐러 잘 잘라냈습니다. 우리 잡혔고 근데 애매하게 뒤에 싸우기 치네. 밟으러 와야 돼요 밟으러 와야 돼요 밟으러 와야 돼요 거쳐 거쳐! 밟지 못하면서 결국 스코어 3대0으로 팔콘이 오늘 경기 승리자가 됩니다. 아 앞쪽에서 너무 좀 한타에 좀 집중하고 있었고 뒤늦게 밟으러 가긴 했는데 치우 선수가 또 밀쳐주면서 아 터치를 또 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건 떨리지 않는 플레이 조급하지 않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왜 OWCS 코리아 챔피언이 됐는지를 보여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콘이 정말 다양한 또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보니까 네. 예티 상대로 이제 정말 수성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받아치는 운영이 정말 좀 완벽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티 입장에서는 우리 컬러가 안 먹히는 순간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대단한 플레이를 다섯 명 모두 함께 만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뒷라인 안정적이고요. 정말 앞라인에 딜러 두 명 있잖아요. 네. 스페셜리스트 어떤 걸 해도 이런 모습 좀 보여주다 보니까 어려웠었고 아 대단했었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어? 뭐 다 잘했는데 서포터 같은데요? 필드 선수입니다! 아 맞아요 본인이 봐도 최고입니다. 엄지척이죠 이건.